첫 번째는 잘못 받으시고 두 번째 신내림은 받으셨는데 네. 차이가 어떤 게 있었나요? 아, 전환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. 내 전환해서 내 신령님들이 근데 내림이 잘못되면 신명들이 안 찬 거잖아요. 말씀이 없어요. 그런 거를 보고 또 느낄 수가 있고 첫 번째는 제가 뭘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초가 갈라지고 내 전환에 아무도 안 계시다라는 거 첫 번째 받았을 때 내 전환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지금은 내가 말씀을 받습니다. 그런데 그전에는 어떠한 말씀도 못 받았었어요. 그래서 아 신령님이 아무도 안 계시는구나 뭔가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그 이유를 알려고 많은 보살집을 다녔었죠. 그 지금의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지요. 지금 엄마가 많이 옆에서 끌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공부를 많이 시켜주니까 이제 또 차이가 또 많죠. 그러면 이번엔 삼산 다 제대로 도시고 기도하시고 네 이제 다시 가르쳐받으시고 하신 거예요? 예, 삼산에서 또 본산에 가서 인사하면서 또 받고 그리고 잘 하고 왔어요. 그리고 이제 또 내린 그 가리꽃 할 때 또 잘 했고. 그럼 이번에 따로 다시 한번 전환을 마련했는데 네. 이번에는 꽉 찬 느낌이 드셨어요? 네. 말씀을 받으니까. 그전에는 아무도 안 계시고 썰렁하더라고. 그래도 어떻게 또 알아차려갖고 예. 다시 받게 되셨네요. 예, 감사하죠. 할아버지가 여기서 말씀을 안 주셨으면 나도 아마 또 찾아서 헤맸을 텐데 고생하지 말라고 할아버지가 여길 딱 왔을 때 말씀을 주셔서 좀 지금은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신어머니가 약간 가림꽃 전문으로 하시는 분 같이 한번 실패를 하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많죠. 선생님 기운이 그쪽으로 있으신 건가요? 가림꽃 전문이다라는 포스가 할아버지가 불쌍히 여긴 거지 나를 불쌍히 본 거지 고생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. 할아버지가 이제 이거 내림을 가리꽃 하고 또 가리꽃 하고 하면 진짜 재산 다 말아먹어요.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고생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. 아,